글을 준비했는데 막상 이제 전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산이 또 좋더라고요. 산이 시원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막 기운 좋은 남성 화가가 큰 구슬을 이렇게 툭툭툭 하는 것 같거든. 산이 눈에 띄어서 충분히 또 다른 누구한테나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건 다 차고에 누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운행으로 와서 또 김홍도에 저 단양에 무슨 봄이더라? 달이라든지 또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인 미디어에 많이 가 있었는데 저는 구도법과 이 필치가 같은 전공자로서 굉장히 한 방에 와닿았었어요.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주제가 제목이 달과 그리움이라고 했는데 아 제목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전시 보면서 작업실에서 보던 작업과 막상 전시 연출된 게 좀 다르고 그래서 아 유재춘 작가에게는 좀 여러 스펙트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순수하게, 순연하게 작업에만 자유롭게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종 번뇌가 쌓여 머릿속에 별 생각들이 다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필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쓴다는 게 말을 과감하다는 말을 쓰지만 막상 과감하게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저 유재춘 작가 유 선생의 작업은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자기 마음 공부라 그럴까요? 마음 컨트롤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달이라는 것이 동북아나 또는 세계 인류 문화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를 사실 쭉 기술한 건데 창작자 실제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권기수 작가의 말이나 제가 보는 그런 어떤 실제 어떤 그런 그 붓을 녹이는 방식이라든가 칼날을 쓰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의 배치라든가 달의 배치 그리고 이거는 오프닝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달을 그린 작가는 너무나 많아요. 달 그린 작가만 모아도 협회를 만들 정도로 많아요. 몇 배로 한 1,000명 넘을 거예요. 근데 그 달이라는 것을 저렇게 화면 가득 하는 작가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달이라는 건 제 글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이 배경에 있어요. 주제는 다른 거고 달이 주제라 하더라도 다른 글 뒤에 있어요. 전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저 유재춘 작가는 달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화면 중간에 딱 넣는다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도나 신선함이다.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화 출발을 한국화지만 그 활동의 영역은 굉장히 넓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잡은 게 한국화와 또는 회화 이미지와 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이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유재춘 작가의 활동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 월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좀 다르게 연출해가지고 실제 요즘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아주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권기수 작가를 초대한 이유는 권기수 작가가 초기부터 그 작업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공공조형을 많이 했거든요. 비즈니스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 작가가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하고 기존에 없었던 시도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의 사례가 이제 그 어디죠? 그 코엑스의 파도어만 디스트릭트. 걔네가 히트를 치니까 디스트릭트 전시를 해. 근데 우리는 헷갈리게 아티스트가 됐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엄밀한 의미의 비평적 담론을 이미 넘어간 그러한 우리의 문화의 현장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유재춘 작가는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매력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또 리스크는 또 뭐냐 예술이 일상과 만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이 산업과 만나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이 인류사적 흐름 속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달이라는 이 화두나 이 모티브는 어떤 그 신화적 어떤 그와 충분한 그런 뭐 메타포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것들 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마쳤습니다. 예. 이 작가가 작품을 할 때하고요, 평론가 선생님이 보시는 거하고 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과 그리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액면대로 보이는 대로의 그리움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거, 소원, 희망, 바램, 그리고 이루지 못한 과거, 또 다다르고 싶은 미래, 이거를 포함한 게 저의 그리움이었어요. 그리고 달은 그러니까 작가인 유재춘의 무의식의 그 투영이라고 제가 또 생각을 했었는데, 달을 볼 때마다 저는 좀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작품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밤을 못 새죠. 30, 40대 밤을 정말 많이 새요, 작가들이. 낮에 또 작품도 하지만 다른 일 하기도 하고, 밤을 새고 작품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밤이 조용하니까 또 작품에 몰입이 되고, 나가서 달을 볼 때 제가 하늘을 볼 때마다 보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름달 말고는 본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그것도 약간 우연치고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시각화된 달을 제가 이제 화면에 형상화한 게 지금 보여지는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보름달을 볼 때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랬을 때 달을 보면 또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하고 사람들 이렇게 인류 역사가 김나훈 감독님 뭐 그 설명 제가 들으면서 제가 또 많이 공부를 했는데. 태초부터 우리가 모르는 모든 모습을 달이 다 봤다고 한번 설명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달을 보고 사람들이 다 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백남준 선생님 말씀처럼 그 최초의 띠 달을 보고 우리는 소원을 많이 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저 달 작품을 한번 제가 제 작품에 담아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저한테 달이 너무나 커서 작게 그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산물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달에 대한 게 저한테 크게 들어와서 달이 이제 크게 떴고요. 유재춘의 달이 크게 뜬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달은 그렇게 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제 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수묵 작업에 대한 뭐 담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좀 접해 보면서 저한테 조금 와 닿았던 게 일획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멋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20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수묵을 하게 된 게, 이게 정말 간결하잖아요. 정말 얇은 손이 비치는 종이에 그냥 먹 하나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이거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죠.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이게 10년, 20년 그 당시 제가 저의 은사님은 이현우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이현우 선생님한테 그걸 뭐 질문을 못했고 돌아가신 대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그때가 35이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단체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같이 따라서 그리는데 제 그림하고 이렇게 초등학생 그림하고 대학생 그림처럼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여쭤봤죠. 선생님, 언제가 되면 제가 좀 재미있고 자신있게 그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 제가 10년 이렇게 매일 열심히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조금 더 쓰라고 그러시면서 15년? 열심히 하면 15년? 20년? 그러면 필이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10년이 벌써 넘어가면 좀 이걸 왜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 성향이 그래 그림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좀 단축해 보려고 더 열심히 또 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에 대한 거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투명하고 정말 얇은 종이에 먹으로만 해서 찍어서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으로 제 정신이나 이런 걸 다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까지 하는 게 일생을 두고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느꼈던 시절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아까 권기수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정중동 구도잖아요. 그 구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구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설 때까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작가 노트에 그릴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리다 보니 산이 되었다가 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묵산은 전통 기법, 그러니까 천년 전의 기법들을 좀 답습하면서 나름대로 현대화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전통적인 색깔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서양, 서구의 사람들이 그 채색화, 서양화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이 말로 표현은 되진 않는데 감동을 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점화나 획화나로 해서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날까 하는 게 그 작가가, 작가의 모든 인생과 공부를 거기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적인 게 거기 이제 내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해볼만 하다. 이게, 아, 이 경지가 끝이 없겠구나.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30대 때 그리고 40대 때 그리고 50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요만큼 여기까지 세워야지 하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때는 눈이 그래서 그 부분이 만족을 하는데 또 1, 2년이 지나면 아닌 거잖아요. 디어랑 같이 하게 된 거는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LED 특허도 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작업을 하던 거에 연장선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천년 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지금 말씀하신 과거의 그림을 선생님 미래로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아니라 현재 수목화를 그리 현대의 그림을, 현대의 그림을 조금 완전 미래를 조금 앞서서 해고 기술을 재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운 물감이 나오는 것처럼 생활용품 그릇 같은데 미술하고 콜라보하는 것 자체가 뭐 상업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문화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풍부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뭐 멈칫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게 온다면 저는 시도하고 도전하고 깨질 때 깨지더라도 가볼 거예요. 효과 안 팔려요, 말 그대로.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속도만큼 작가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너무 빨라요. 유재친 작가님은 그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내가 이미 끌고 왔던, 내가 생각했던 걸로 그려나간다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명확하고, 초기 작품부터 지금 작품까지 보면 그냥 한국화의 미니멀리즘이 다 더워요. 작품 다 크롭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뭐 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딱딱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생달이시고, 아들 데리고 와서 막 끊임없이 그리시고 엄청나게 그리는데 막상 그 그려놓은 거하고 지금 작품 1대 매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부딪혔던 바위꽃 시리즈 같은 경우에 보면 바위에 하루가 부딪히니까 꽃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 직관적인 느낌이에요. 작가님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험하고 지금 현실적인 에너지지, 이게 과거의 나를 뭐 어떻게 봤느냐, 내가 미래 어떻게 읽을 것이냐 생각 안 하세요. 되게 현실주의자고 되게 경험주의자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때그때 감성으로 쫙 에너지를 딱 그냥 뽑아내면 그걸로 끝. 그것이고 동영화가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직물적이고 바로 내 순간의 어떤 그 감정과 정서라고 하는 게 딱 매칭이 되면 지나가고 났을 때 그걸 돌아보지 않는 게 동영화의 핵심적인 재료기도 하고 과제기도 하고 선택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화가 풀지 못했었던 이 대중화의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인가? 백남준 선생님은 시대적인 정신과 정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백남준이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해서 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이 어떤 새로운 걸 했다, 정서를 했다, 그럼 이거를 시대 미감으로 옮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일단 보편정서에서 좀 찾아봐야 되고, 제가 가장 사실은 너무 좋았던 거는 전통적이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90년대 미국에서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파인아트를 전공했는데 뭐 팝아트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완전 이런 쨍한 컬러의 그런 작가들이 너무나 사랑을 받던 시기에 제가 딱 거기서 회화를 공부를 했으니 그 한국화는 보통 갖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 작가님이 새로운 거를 접목하는 해서 그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있구나. 사실은 저는 전혀 전통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디어 아트도 막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아트 정말 관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너무나 많은 다양한 장점을 그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걸 브랜딩이라는 말로 정리. 실제 작가님을 보면 김한기하고 닮은 분이 많아요. 산월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개별과 전체로 연동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비슷하게 어떤 맥락이 읽히는 관계성으로 읽힌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작가가 대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
근데 요즘 시스템이 또 중요하잖아요. 작가님이 일단 뭐든 던져드리면 바로바로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한국화의 또 좋은 점이 손이 빠르고 나오기가 좋고. 예. 그러니까 혼자 예스라고 하고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 그냥 죽어도 그렇게 있는 사람. 그건 이제 개인 성향이고. 제가 봤을 때 콜라보가 그 많이 와요. 콜라보는 많이 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안 한 거. 그리고 이제 그 NFT나 이런 거에서 다음으로 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작가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줘야 너무 고마운 소리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고. 근데 무한 시도를 해요. 무한 시도를 해서 지금 이제 NFT 다음에 STO 토큰즈 12월 요번 12월에 국회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그 발행 이게 돼요. 증권회사에서 뭐 아마 이런 거 지금 제안도 몇 개 들어와 있는 상태. 유지촌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보기에는 유연성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미술을 이제 한국화를 소개하는 거의 유일한 대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계속 어디선가 계속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관장님의 약간 개인적인 취향도 그렇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 학예사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실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 저희까지 지금까지 해온 공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이런 과정에서 좀 그 좋은 미술을 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접근을 해왔던 거고 동시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실은 말씀하신 그 상충하는 부분이 전통적인 측면도 있고 동시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감각이란 게 약간 보편성하고 저도 동의를 좀 하는데요. 실제로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을 해주신 것을 실현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브랜딩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제안을 하고 혹은 동시에 그거를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일부분은 해왔고 일부분은 놓칠 때도 있고 일부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게 작가냐 작품이 아니냐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디아트라는 영역 자체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주로 팀맵이나 해외에서 들어온 영역이 많아요. 국내에서 아티스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맹점이긴 한데 뭐 포럼들이나 저희들이 많이 주최를 하면 많은 그런 포럼들이나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트다 아트가 아니다 이게 많이 상설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아트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시작들은 이제 테크니션에서부터 시작된 게 맞고 또 이제 뭐 호크린 선생님 최근에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이미 한참 지나고 뭐 미디어 그래픽이나 미디어트가 나온 지 20년 전이거든요. 기술이 나온 지가 20년 전의 것들이 이제 그나마 호크린이라는 분의 것들이 가장 큰 곳에서 가장 메스하게 이루어진 게 20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를 이해할 만한 경험치도 부족하고 또 이제 미술계나 시작 쪽에 계신 분들과 기술을 갖고 있는 곳들과의 간극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국제에서 디스트릭트, 레스트릭트라고 해서 이제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거는 저는 팀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팀들이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해외는 기본적으로 모리미지엄이나 이런 데서 미디아트라는 영역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미술관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컨템포러리한 미술관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그게 이제 누가 먼저냐에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이 오리지널리티를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시장이 적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순수 갤러리들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들에 대한 시장 자체가 좀 적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안 되기 때문이고 아니면 선도적으로 할 거면 말씀드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적은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나 이거를 젊은 미디어 작가가, 저 산업이나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굉장히 기술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한 모션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미디어트가 되게, 그, 젊은 분들에게 에너지틱하지 못한 이유는, 퀄리티 자체가 이제 아무런 예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강희한 작가님 저희가 그
김한기 선생님 작품 가지고 저희는 VR로 해서 온라인으로 XR하고 VR 매뉴얼을 했고, 강현 작가님은 이제 LED에다가 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오션이거든요. 일반 젊은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고, 콘텐츠 오리지널리티가 아니거든요. 고래도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진짜 같고, 되게 그게 좀 거의 8K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장비들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했다. 아, 그래서 이제 되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아직 미술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투자하지 않고, 그냥 뭐 파도 치면 좋겠다. 그럼 파도 치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가보면 미디어트라고 해서 뭐 강원도 바다입니다라고 해서 치는데, 젊은 분들은 그거에 대한 게 이제 그렇게.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큰 걸 봐. 그래서 아주 원소스를 가지고 하려면 레퍼런스가 풍부해야 되는데, 해외 아티스트들은 이미 그거에 대한 게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사람도 기본 디지털 데이터 다 있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게 굉장히 프리하고, 이제 저희도 디지털 작품 하려고 많은 작가분들, 뭐 선생님과 같이 김한기 미정도 만나고 다른 많은 작가분들 만나면 일단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최소한 여덟 번 받아야 돼. 이런 그리고 이게 변형된다는 거에 대한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좋은 감독님들, 좋은 갤러리, 또 그다음에 좋은 작가님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사실 스폰서십이 있어야만. 전시 기획자 입장에서, 전시 연출하는 입장에서 이번 전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어떤 한 섹션은 조금 더 과감한 연출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클래식한 연출을 했어요. 이 유재춘 작가의 뭐랄까요? 확장성이랄까? 가능성이랄까? 아니면 조금 더 이것도 사건화하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떤 한 섹션은 짝떨어지고 적인 느낌들이 뭔가 이상한 것을 좀 하나 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전시를 계속 하시니까 프로젝트 할 때마다 고민하는 지점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각계 여러 경험하고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지금 계속 제 머리를 맴도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아까 유 선생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한생이 얘기한 그런 강점과 여러 가지 그런 확장성들을 어떻게 뺄 것이냐. 이 뺀다는 건 그냥 아이디어와 이론 때문에 어떤 사건이 필요해요. 사실 50년 전 기술도 굉장히 로우테크인데 전시 연출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우테크도 전혀 그걸 트릭을 써가지고 첨단의 뭐처럼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전시 분야에서 하는 기술의 문제와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 기술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미디어 아티스트들이나 내가 좀 이렇게 실험적인 개념 작업하는 작가들이 있고, 뭐 카이스트니, 키스트니, 뭐 코스코니 이렇게 해서 콜라보 한단 말이에요. 콜라보 하는데 나는 가끔 좋은게 신선하게 나오는데 크리에이티브하다,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성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식과 정보와 탁월한 설명 가능함 이꼴 예술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창의적인 면이 있죠. 교육적 차원이라든가 인식론적 차원이라든가 커뮤니티션 기술적 문제에서 창의적이죠. 근데 정말 아티스트가 아티스트적 창의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는 그걸 보여준 건 백남준이에요. 백남준이 그걸 자기 몸으로 딱 보여줬거든요. 창의적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기술이든 자본이든 어떤 사회정치 또는 뭐 어떤 그 셀럽들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의 예술가가 창의성을 발휘하는지를 그가 아주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나 어떤 작가를 쓰려면 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1차 텍스트부터 확인하거든요. 네. 1차 텍스트, 2차 텍스트가 그 사람이 저런 논문인데 그걸 몰라. 백남준 저런 논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도 많은 백남준 연구소들이 나왔고 백남준 전시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투자 없이 그냥 떠도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쉽고 정확한 길이 있는데
컬처콜을 놓쳐요. 그리고 이렇게 신변잡기적인 일들이 이런 것처럼 해서 이렇게 짜증기는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적혀 있는데. 인간적 관심사가. 예술가의 예술성, 예술가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과학자의 창의성과 다르고, 문화적 그 아르코라든가 문체부의 시각 예술과 문화 정책가의 창의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테의 창의성하고 다른데 자꾸 그걸 섞어 뒤섞여가지고 작가들의 예술적 창의성을 그냥 자꾸 일반화해버려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일반 오염이 돼. 그래서 그 사람만의 정말 그 사람만의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만의 그거 유니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별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 창의적인 거는 그 작가에게서 우리가 일상을 번역 불가능한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하는 거예요. 다 번역 가능하다면 전시할 필요가 없잖아. 굳이 작품 볼 필요도 없잖아요. 텍스트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작품을 자꾸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이유는 번역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 작가의 어떤 에피소드 고갱의 출발점이니까 그거를 자꾸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쨌든 이거는 꼭 유재춘 작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권지수 작가의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미술 제도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국공립 시인 미술관들 우리 작가들의 작업을 너무 보여주지 않는다. 그게 출발점인데요. 그냥 작가의 작품을 모르고 그 작가에 대해서 수많은 담론이 생산돼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작품을 다 보지 않고도 일부만 보고도 이 작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뭐가 달라? 그의 한국화는 그냥 전통적인 한국화는 뭐가 달라? 라는 게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됩니다. 진짜 죽어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고집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공감해요. 그 우리나라 급변하다 보니까 미술계도 그런 거고 그 대기업하고 한국화관대 했다. 그게 종이에 그려서 가능했던 거예요. 한지에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시장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든 그 현재 당장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이나 관광공사 코엑스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그 또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거 주변에서 한국화에 선두고 잘 되면 아까 안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같이 할 작가들이 많다. 우리 유재춘 작가를 둘러싸고 안과 바닥에 참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뭘 기획을 할 때 그 세상 제일 속편한 기획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작업들만 다 모으면 기본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근데 기획자 입장에서 그게 창의적인 기획이냐면 그건 아니거든. 맛집 중에 뷔페는 없죠. 뷔페는 맛집이 없어요. 그 뷔페라는 건 그 일정 정도의 평균적인 맛이 보장된 음식을 얼마나 딱하게 많이 단계를 펼쳐놓았느냐. 우리한테 많이. 이게 뷔페의 장점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멋진 재료들을 쫙 깔아놓더라도 그건 뷔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이 되려면 어느 요리사가 그만의 미학으로, 이 미학으로 이렇게 쓱 했냐 하면은 신비한 맛이 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 콜라보라든가 뭐 심지어 비엔날레라든가 뭐 이런 쪽에 구애가 없는 게 뭐냐면 그건 다 여러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건 가치 평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재료이죠. 구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기분차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여기 색깔이 노란 단도 있고 뭐 빨간 단도 있고 핑크 단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것을 좀 아니 대중미술로 좀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이제 예술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고 정치든지 무슨 경제는 낮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그 다른 이제 밤을상징하고 훨씬 더 예술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그렇고
아마 구체적인 행위도 밤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둠을 밝히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래 이제 아 이게 내가 보면서 달 예를 들면 저기 달을 이렇게 크게 그린 사람은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네. 어 없잖아요. 걸어가면 그걸 달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거리 그 이럴 때는 거기에 달이 계속 가는 걸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저 그런 걸로 오히려 미디어로 만드는 게 더 좋겠다는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금 나오는 그게 이제 굉장히 모던하게 달이 이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지금 우리 거리 우리 저 예를 들면 가방을 만들든지 무슨 뭐 디자인 만들든지 이 우리가 책을 만들 때 디자인을 한다는 생각이 10분 안에 더 좋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은요 쉬운 그림이라 됩니다. 쉬운 그림인데 쉽다는 것은 그냥 뭐 무조건 쉽다는 게 아니라 생각할수록 쉽게 다가오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여기 저 우리 집에 하나 걸어놓든지 우리 홀에 하나 걸어놓든지 내가 이제 이런 달이 산도 힘차고 있는데 저거를 그런 큰 건물에 로비에 걸어놓으면 참 좋겠다. 저 굉장히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그림을 느껴져요. 이거를 좀 더 뭐 그게 이제 맞는 개념인지 뭐니 뭐냐 파반더적인 것으로 들고 나가는 거죠.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도 노출이 많이 된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관광 영상이잖아요. 하이커 브라운드에서도 노출이 됐고 이랬는데 뭔가 내시죠? 내면에 뭔가 그 삶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림이 바뀌면서 옷 입는 스타일도 바뀌고 약간씩 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추럴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를 그리고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명료하고 강하게 숙제를 계속 한 2-3주 거의 막 바닥에서 계속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마주할까 그런 애들 보다 더 사내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야산을 가지고 없고 국립공원을 가는데 그러다가 안 내려오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3일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가져간 것도 없는 온 세상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이런 걸 제가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분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박사를 막 심리학하고 뭐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사람하고 그림하고를 이제 매칭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이 보라색이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해주셨어요. 그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걸 또 찾았고 그 이후에 뛰어내려와서 보라색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안 나가요. 그림이 갔던 게 이분들 출연하게 되고 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울기도 했어요. 바닥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그걸 내가 봤는데 왜 안 되나 그렇게 책하면서 보내다 이제 필력이 늘었어요. 그림에 대한 계속 수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예 쓰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다가 필선이 강해지고 색도 강하게 쓰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그때 봤던 그 장면이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은 네. 친구들이 네, 책이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아, 네. 문이라는 건 책이라는 뜻이거든. 네, 네. 글이라는 뜻도 되고 또 친구들이 나 일을 도와준다. 이게 책과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 네.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